네, 안녕하세요. 벙커입니다. 지금 발 밑에 있는 제품이 하나는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 4, MIJ 버전, 메이드 인 재팬 버전이고요. 이 제품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프레데터 제품인데 2G 3G 에이지용 인조구장용. 근데 이 두 개 제품을 지금 동시에 갖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두개 제품의 가격이 동일하게 309,000원이에요. 309,000원인데 한쪽은 여기가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사이드 쪽은 다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타입이고 이쪽은 풀 인조 가죽입니다. 전체가 다 인조 가죽이죠. 그래서 뭐 인조 가죽이 더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가지고 어떤 게더 좋냐?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어느 쪽이 더 좋다 결론을 내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제품이 동일하게 309,000원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실착 리뷰를 이미 뭐 보여드렸지만 이 제품 해드렸어요. 이 제품은 해드렸고 그래서 이 제품을 신었을 때 실착 테스트 느낌은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신어서 느끼는 느낌상으로 뭐 크레이지 패스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웃솔 여기 보이는 이 아웃솔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 괜찮은 거는 흔히 말하는 단순 접지력, 다시 말하면 그립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면적이 넓게 형성되어 있고 스터드가 많고 낮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안정감이 상당히 괜찮은 신발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어서 우리가 그립만 가지고 축구화를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따르죠. 우선 이제 신발에 뭐 핏, 라스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신발을 실제로 신었을 때 이게 축구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문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새로운 축구화를 나올 때마다 우리가 사서 신고 이렇게 테스트도 하고 또 신어 새로 구입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 나온 축구화를 신으면 조금 더 축구를 조금 더이라도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그 희망 섞인 그런 바람을 가지고 축구화를 사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 가장 최근에 출시된 이 프레데터 축구화가 굉장히 예쁘죠.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요. 예뻐서 예쁜 것 자체로는 뭐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이걸 신고 이제 공을 찼을 때 제가 지난번에 실착만 간단하게 하고 그 실착에 스며든 영상에 이제 아니 너무 뻣뻣하다라든지 그 다음에 일체감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예를 들면 실착 리뷰를 계속해서 조금 올려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 그거 이전에 제가 언뜻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거를 지금 309,000원이다. 이거는 지금 제 홍콩 친구가 구입해준 건데 뭐 홍콩에 있는 소비자 가격으로도 29만 원이니까 29만 몇천 원 되니까 어쨌든 30만 원이 되고 이걸 뭐 해외에서 살라 그러면 35만 원, 6만 원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격을 주고 이거를 살 만한 제품이냐? 아무리 이게 지금 2G, 3G용 그 신발이라고 해도 이게 지금 가격도 그 정도가 돼야 되고 한국에서 어쨌든 뭐 정식 발매를 해주기 전까지는 그 가격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그 정도 가격을 구입하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냐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에요. 과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고 테스트를 해본 바로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공을 딱 차면 인사이드 이쪽에 부분적으로 통통통 하고 튕겨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사이드에 맞을 때 여기에 있는 고무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공을 맞게 돼요. 지금 프레테 고무 러버의 그 면적 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맞는다고요. 공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프레테를 신은 맛은 나요. 여기 맞으면 공이 퉁퉁퉁 튕겨서 반발성이 생기니까. 그게 뭐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뭐 킥을 더 정확하게 해준다. 뭐 멀리 보내준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여기 맞는데 여기 고무가 작동을 하니까 퉁퉁퉁 튕겨나가는 느낌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렇고 나서 이제 킥을 하는데, 물론 뭐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허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하는 상황에서 이걸 신고 킥을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앞쪽에 이 플라스틱 부분이 마치 TF인 것처럼 미세하게 약간 올라와 있고 위쪽으로, 그 다음에 러브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지금 프레테 제품만 하더라도 앞이 약간은 남아요.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쪽은 남는 거는 뭐 저는 두 번째 발가락이 제일 기니까 남는데, 크레이지 패스트만큼은 남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크레이지 패스트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남는데, 같은 255 사이즈에서 이런 남는 이유는 뭐냐면 신발 내부 구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패딩이 처리가 되어 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어퍼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 두껍기 때문에 지금 그런 차, 그러니까 뒤꿈치도 마찬가지고 이 사이드 쪽 전체적으로 다 두텁고 이런데, 그런 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느끼는 사이즈의 체감상으로 남는 거는 이렇게 서서 움직이면 앞쪽이 크게 남는 느낌은 없거든요. 잘해봐야 1, 2mm 남는다 하는 정도. 자, 그러면 이게 이제 35만원 가까이, 우리나라 정식 출시가 되더라도 309,000원이니까 31만원짜리라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거를 신고 1차 테스트를 했을 때 느꼈던 거는 발과 신발 사이 일체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동작을 취한다, 움직인다 그랬을 경우에 이걸 신고 공을 찰 수는 있죠. 그리고 딱히 이 어프 자체가 지금 엄청 타이트하거나 해서 그 뭐지 뭐 피가 안 통한다 이런 건 없어요. 이 2G 3G 에이지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31만원 중 가까이 주고 사는 게,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냥 단순하게 예뻐서 산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떤 프레데테라는 축구화를 사고 싶어서 내가 산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순수하게 축구화의 기능적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플레이에 그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신발이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또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는 풀 지금 그 인조 가죽인데 이게 아닌 천연 가죽 신발을 신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교군으로 갖고 나온 게 이 모렐리아인데요. 이 네오의인 경우에 지금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앞쪽에 이 어퍼를 만져보기만 하더라도 이 프레테 쪽이 엄청 하드합니다. 엄청 하드하고 엄청 뻣뻣해요. 말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프레테는 94년부터 제가 사더라도 못 신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309,000원짜리인 미즈노는 어떠냐? 가죽이 엄청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사이드 인조 가죽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럼 서드가 길지 않냐? 제 생각에는 요 정도의,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요 정도 에이지 스터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구장, 그러니까 TF를 조금 더 벗어나서 스터드의 길이를 활용해서 스터드가 어느 정도 박히고 그로부터 스터드로부터의 트랙션을 얻을 수 있는 구장이라고 하면 대개 이런 스터드들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저의 경우에는 이 제품이나 아니면 뭐 아식스 제품, 최근에 많이 사용하지만 제가 그런 제품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FG, 전형적인 FG 신발이기 때문에 인조구장 신기가 어렵지 않냐.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 이것도 사실은 그 TF보다 좋은 건 없어요. 웬만한 구장. 그러니까 4G가 넘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스터드의 2G, 3G라고 하면 보통 TF가 대체가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그 TF를 신기 싫으면 이런 걸 대안으로 삼는데, 이런 거를 대안으로 삼을 만한 구장 같으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르냐? 이 FG, 지금 프레데테, 이게 FG 타입이긴 하지만요. 지금 이 제품, 이 모렐리아 이 네오 제품을 지금 신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끈을 체결을 하고 신고 딱 쓰면, 지금 이쪽은 네오, 이쪽은 프레데테죠. 느낌의 차이가 확 나요.
어떤 느낌의 차이냐? 이거는 발과의 일체감이 고스란히 확보가 돼요. 이쪽은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면 어퍼 전체가 구두를 신고 있는 그런 뻣뻣함이 존재해요. 예, 아예 못 신을 정도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말씀드렸지만 프레트를 신고 싶으신 분들은 구입을 하셔도 되는 제품이긴 하지만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약점, 이 어퍼의 뻣뻣함 같은 것들이 모렐리아 쪽으로 오게 되면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전혀. 그럼 같은 30만 9천 원인데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으냐? 순수한 퍼포먼스 차원에서 내가 경기력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하면 발에 잘 맞고 성형성도 높은 소재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보시면서 이 양반은 그냥 천연 가죽이만 고집하는 사람이다. 그 인조 가죽은 다 싫어. 그래서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억가한다. 억지로 간다. 그 이야기더라고요. 억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천연 가죽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신발과 발 사이의 일체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레드든 나이키의 어떤 베이퍼든 아니면 뭐 그 아디다스의 X 모델이든 크레이지 패스트든 그 전에 나왔던 뭐 어떤 모델이든지 스피드 관련 뭐 스피드 플로어다 뭐 이런 제품들 다 포함해서 그런 제품들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게 라스트 문제. 물론 그 라스트의 문제라는 거는 이제 족형과 라스트의 일체감인데 그 라스트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제품인 경우에 족형과 라스트의 일체감과 동시에 그것들이 얼마나 내 발에 잘 밀착이 되도록 어떤 성형성을 확보해 주느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프레데터 같은 경우는 이 두꺼운 어퍼와 이 단단한 어퍼 이거는 도저히 성형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 물론 도저히 성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임파서블하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지으면 나는 편하게 신다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장기간에 걸쳐서 신으면 괜찮을 것이다 하는 건데 제가 이거 처음 받았을 때 그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프리시즌. 프리시즌 TF는 무게가 이것보다 더 무거울 거예요. 이게 지금 267g 정도 되는데 이 두 제품 사이에는 지금 이 발에 밀착돼서 볼필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터치감에 있어서도 가죽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직접적인 터치감에서 그럼 프레트의 장점이 뭐냐 이거죠. 가격은 동일한데 어퍼의 성형성이 잘 확보되기 어렵고 신발은 무게가 90g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의 한 100g 가까이 차이 난다. 예를 들면 255 기준으로 그렇지만 만약에 사이즈가 270, 265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5, 6g 이상 더 차이가 나서 아마도 100g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지금 255 사이즈에서 무게가 90, 23g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이 제품과 이 제품 중에 어떤 부분이 낫냐 하는 거예요. 지금 스터드 프레셔 이런 걸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신고 이 바닥을 이렇게 짚는 데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발바닥에 전달되는 프레셔는 이쪽이 더 커요. 왜냐? 하드 플레이트거든. 플레이트 자체가. 스터드가 많긴 하지만 단순 움직임상에서는 이 제품을 전체 스터드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여기가 느껴지는 전체 스터드가 지면에 닿으면서 앞쪽 축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모렐리아보다 이게 더 크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을 사야 되느냐 하는 거죠. 제가 이 천연 가죽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발의 모양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신었을 때 발과 신발 사이의 밀착성, 일체감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짐 프레데테를 어퍼를 굉장히 더 얇게 가공을 했다. 만약에 이 제품이 지금 이런 어퍼의 두께를 요거 반 정도로 가공을 했다 그러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이거는 지금 상당한 두께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두께뿐만 아니라 소재 자체, 그러니까 이 어퍼의 표면에 있는 사용된 인조 가죽과 그 다음에 라인이 결합된 형태에서는 이 어퍼가 굉장히 뻣뻣하다 이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도 상당히 뻣뻣한데 여기에다가 이 어퍼까지 뻣뻣하니까 이걸 신으면 마치 아까도 말씀드린 구두를 신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모렐리아 이런 제품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고 하이브리드의 인조 가죽이 굉장히 극도로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런 신발을 신으면 사이드 쪽 같은 쪽이 뭐냐 부드럽게 밀착이 되고 근데 물론 이게 홀드성이 떨어지지 않냐 하는데 이게 홀드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홀드성이 너무 과한 거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는 근데 이 홀드성을 지금 네오4에서는 어쨌든 간에 안쪽에 프레임을 집어넣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홀드성도 없고 핏감도 개선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뭘 해야 되느냐는 자명하지 않아요 이거예요 과연 이거를 35만원 가까운 돈 물론 국내 정식 출시가 되면 뭐 한 정식 출시는 30만 9천원인가요? 그 정도 가격이 되고 이것도 30만 9천원인데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고 내가 써야 될 제품이 뭐냐 길이감, 핏감 이런 데 있어서 미즈노 쪽이 훨씬 압도적으로 좋은데 프레테를 꼭 사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런 제가 무슨 아디다스 원수를 쳐서 아디다스에 뭐 불만이 있어서 이런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축구화를 비교해보고 신어야 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뭐가 더 낫냐 하는 거를 제 입장에서 제가 축구화를 사야 되면 과연 어떤 걸 사야 되는 게 맞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푸마 킹을 한번 신어볼게요. 이거는 저 같은 인조 가죽이에요. 이것도. 아시겠지만 이거 뭐 킹 울트라도 당연히 인조 가죽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왜 샀냐. 인조 가죽의 통 일체형인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스터드도 MG예요. 그죠? 이렇게. 지금 이 킹 울트라하고 지금 프레터만 비교를 하더라도 이 K-배트라는 소재가 주고 있는 느낌, 그 다음에 패딩이 없는 느낌에서 이런 발가락의 움직임, 그 다음에 전족부 쪽의 움직임, 그러면서 지면에 닿는 느낌,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지면에 딱 해서 어느 쪽이 더 편하냐. 그러면 발볼 이 밑에 아웃솔에서 이 10cm, 그러니까 이 아웃솔이 지금 10mm가 더 폭이 넓은 프레테 쪽이 훨씬 더 이렇게 딱 단순하게 서서 비교를 한다 그러면 더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플레이트를 휘었을 때 이때도 어떠냐? 이때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프레트 쪽이 더 안정감 있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어퍼의 전체적 어퍼와 결합돼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떠냐? 그러면 이렇게 발가락을 움직여서 발을 움직여 보면 안에서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들이 반영이 되는 이 지금 킹 같은 경우는 발가락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움직이면 발가락이 움직이는 게 보인다 이거예요. 프레트는 그게 안 보인다 이거예요. 움직여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뭘 뜻하냐? 어퍼의 유연성과 성형성, 밀착성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신으면 신을수록 이게 밀착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예시라 이거죠. 이게. 그럼 신고 이제 만약에 프레트 한다.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거냐? 두 인조 제품을 놓고 비교를 하더라도 푸마 쪽을 신을 수밖에 없다. 왜냐? 길이감에서도 그렇고 홀드성에서도 그렇고 신발의 무게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웃솔 그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두 제품을 놓고 비교하면 아디다스의 프레데터와 킹 얼티메이트라는 거를 빼면 두 제품 중에 차이 나는 것들 브랜드를 어느 내가 푸마를 선호하냐 아디다스를 선호하냐를 제외하고 나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자명해진다 이거죠 이런 거는 보면 그래서 축구화를 선택을 하실 때 뭐 저처럼 여러 가지 축구화들 구입을 하고 또 뭐 수집도 뭐 어쩌다 보면 이렇게 겸해지게 되고 이런 사람들 또 리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리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을 해서 제품들을 구입을 하는 거고 조금 더 이런 거 좋은 새로운 제품들에 그런 걸 신으면 조금 더 플레이가 향상이 될 수 있는 나아지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제 축구화를 사고 이러는 건데 지금 뭐 이런 이 프레트 제품은 디자인도 멋있고 또 새로운 모델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는 없지만 좀 폭도 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라운드 환경에 비교적 잘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스터드 형태를 갖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한번 신어본다 하는 차원에서 신어보는 건 좋은데
막상 사서 제가 신어본 바로는, 아, 이게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신발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출근을, 와, 지금 이거를 벗고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이 신발이 솜털같이 가볍게 느껴져요. 방금 이렇게 있다가 벗었잖아요. 벗고 지금 이쪽으로 다시 이 네오를 신기 위해서 신는데, 너무 가벼워. 너무. 그리고 푸어에서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쓰리 때 경험했던 이 존족부의 그 느슨함이 푸어에서는 좀 개선된 것 같은데요.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최근에는 그 엑스플라이 5나 이런 데 좀 익숙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약간 넓긴 하구나. 아, 앞쪽을 모아주는 게 미세하게 덜 하긴 한데, 이 정도만 해도 최근에 나온 다른 축구화들, 뭐 여기 있는 뭐 BMZ나 아니면 엑스플라이 5나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단연코 같은 가격이면 여러분들의 축구 실력 향상 아니면 뭐 축구화 자체를 즐기는 거,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축구화를 선택을 하려고 하면 이 둘 중에서는 이걸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같은 가격에서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 그러니까 이 제품을 지금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비교를 해 보시라. 객관적으로. 네, 본인들이 직접 한번 착용을 해 보시고 어느 쪽이 더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한번 냉정하게 비교를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